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제 머리 이제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. 칠해진데 완전 물탕 된다 싶으면 약간 거리를 떼면 돼요. 이제 좀 섞어놓은 얘가 너무 묵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 좀 뭉개질 거거든요, 이게. 오케이, 그 정도 하고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제 칠하시면 돼요. 지금 너무 가까워요. 약간 거리 떼고. 아니, 너무 멀어요. 예, 그 정도. 아, 아니, 이거 좀. 아, 예, 예, 예. 끝장. 보통 여기에서 그림질 할 때는 이쪽 라인 따라서 넣는 게 나왔나요? 그러니까 세로로 칠해주는 게 좋은데, 네. 이게 힘들면 그냥 가로로 칠해도 되고, 내가 칠하기 쉬운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칠할 수 있다. 어차피 그라데이션은 나중에 또 조절해주면 되니까. 너무 가까이 가면 또 물탕된다 싶으면 약간 거리 두시고. 이게 좀 묽다 보니까 좀 그래요, 이 포도가. 오케이, 오케이. 잘 치라고 있습니다. 오케이, 어우, 색깔 좋다. 천천히 치려보세요. 들어가겠습니다.